임원 회의 시간에 졸았던 적이 있다. 근데 촬영 끝나고 잠깐 이거 좀 보시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엑스 브랜드 전략실의 한슬기 박지원입니다. 네, 지원님, 저희 오늘 네. 누구 만나러 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오늘 팀엑스 RG.AI사의 이성민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성민님. 간단하게 인사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육의 유일한 대안, 팀엑스 RG.AI 전략 마케팅 실장 이성민입니다. 팀엑스 RG는 팀엑스 그룹에서 교육 도메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교육 현장의 많은 문제들을 AI가 기반이 된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도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RG 클래스라고 하는 AI 기반의 LMS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RG A-Book이라고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 그리고 슈퍼 이그잼이라고 하는 문항 자동 출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RG 스터디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뭔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하면 누구나 쉽게 앱으로 제작을 해서 이걸 유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영국에서 개최한 세계적인 에듀테크 박람회 2024 배트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배트쇼는 전 세계 에듀테크인의 축제라고 할 만큼 가장 큰 에듀테크 박람회입니다.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 RG.AI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부스들 다 탐방을 하고 왔는데 저희 상품을 가지고 나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중 더 좋은 것은 1번 맨 뒷자리에 앉아서 5시간 동안 회의하기, 2번 대현님 옆에 딱 붙어서 1시간 동안 회의. 1번 선택하겠습니다. 팀엑스의 회의 시간은 다른 회사의 회의 시간하고 다르게 아주 값진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회의 시간을 앞으로 좀 늘려서 아닙니다. 다음 중 더 하고 싶은 것은 1번 10억 받고 퇴사하기, 2번 팀엑스에서 연봉 올리고 승진하기. 아, 이건 당연히 1번을 선택하는 바보는 없겠죠. 제가 만약에 1번을 선택한다고 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주변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것 같습니다. 6시까지 팀엑스님이시죠? 아, 임원 회의 시간에 졸았던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은 없으실 거고요. 왜냐면 임원의 삶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깨서 다시 메모를 하고 필기를 하고 그러면서 팀엑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 회의 시간에 좋으셨습니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눈이 작아서 눈을 감아도 떴는지 감았는지 잘 티가 안 나서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뭐 솔직하게 졸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엄청 자주 졸고 한 건 아닙니다. 그쵸. 몇 번 안 되는 것 같고요.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라고요. 예, 사랑합니다. 네. 이따가 그 촬영 끝나고 잠깐 저 좀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 섭외 응해주시고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이렇게 저희 RG.AI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재밌는 질문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들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